다음 해볼까? 네, 워너브라더의 옥수형사. 네. 하나의 커다란 역설 중에 하나다. 현대시대에. 뭐가? 이 가짜죠. 저 뭐가 역설이야? 삽입. 네. 뭐와 함께? 모두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는 창조물과 함께 사람들이 더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들 자신에게. 뭐보다? 정보다. 이게 되지? 중세시대의 삶은 일반적으로 묘사되어지는데, 어떻게 묘사되어져? 우울하게 묘사되어지죠. 그러나, 하나의 상품, 어떤 상품? 사람이 더 많이 가졌던, 그죠? 뭐보다? 그들의 석세서, 후계자, 계승자, 후손들, 지금은 현대인들, 그것보다 더 많이 가졌던 상품은 was, 뭐였어? 레저 타임, 쉬는 시간, 여가 시간이었죠. 유럽에서 중세에 걸쳐서 평균 수, 휴일의 수, 1년의 휴일, 1년의 휴일의 수는 대략 115일이었죠. 가져오죠? 그것은 흥미롭다. 뭐 흥미로워? 주목하는 게 흥미롭다. 뭘 주목해? 여전히 오늘날에도 더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은 휴일을 갖죠. 평균적으로. 뭐보다? 더 부유한 나라보다. 이게 좀 제일 중요한데요. 이디스테스에서 현재 완료성 써서 강조문 쓴 거거든요, 지금. 네, 어순 조심해야 되고, 얘는 꾸며주는 거고요. 네, 강조문입니다.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 창조물, 어떤 창조물? 의도되어진, 뭐하도록 의도되어진? 시간을 절약하도록 의도되어진 그 창조물이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거지. 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증가시킨, 일의 부담을 증가시킨 책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의 진공청소기와 아더담의 복수, 다른 제품들이 높였는데 사람들의 청결의 기준을, 수준을 높였죠. 심지어 더 높게 높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데 사역동사, 그 만드는데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 투자하게 만들죠.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죠. 네, 필요로 되어진 시간이죠. 뭐하는데? 이런 상품들을, 청소기 같은 상품들을 작동시키는데 필요로 되어진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거지. 뭘 대비해서, 뭐에 대항해서? 갑자기 이길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길 수 없었는데 상품이 나오면서 이길 수 있게 된 가정의 먼지와 박테리아에 대항해서 이 상품들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로 되어진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 무슨 얘기 문법 문제는 아주 좋네요.